여러분들 지금 포르자 호라이즌 5는 앞으로 다가올 핫휠 GLC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는 상태죠. 페스티벌 플레이만 봐도 핫휠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거 2ZG 시즌 이벤트를 20점 채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한번 얻어볼게요. 20점 획득 완료. 상품 수령 9회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네요. 전투기의 머리를 잘라서 바퀴를 4개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뭐라 표현하기 좀 그런데 살짝 늑대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헤드라이트가 2개, F1 차량처럼 옆으로 튀어나온 바퀴. 이 자동차는 1인승이고요 유리창이 빨간색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기름 넣는 곳, 그리고 뒤쪽에는 강력한 엔진이 달려있죠. 아니 뭐지? 아니 여기 뒤쪽에 부스터가 달려있네요. 여러분들 식당 가면은 환풍기 있죠. 그걸 뜯어서 에어 인테이크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거 엔진이 도대체 몇 cc지? 잠시만요. 아 3000cc에 639마력, 토크는 88kg, 게다가 중량은 1톤이 되지 않죠. 600마력인데 700kg다? 이거는 사기예요. 0백 3초, 최고속도는 296km.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일기 탈까? 와 이게 문이 열리네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타죠? 점프를 해야 되나? 일단은 제가 한번 타볼게요. 오케이. 와 여기가 진짜 좁아요. 오른쪽에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기어예요. 왼쪽에 이거는 설마 사이드 브레이크? 핸들 소지는 나무로 되어있고 계기판은 원형으로 하나 둘 셋 넷. 와우 와우 마이갓. 미래시대의 자동차가 나온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엔진 소리 들어볼게요. 바로 한번 나가봅시다. 스타트. 오 여러분들 악셀을 밟으면 유리창이 흔들려요. 준비하시고 출발. 와우 어우 가속력 되게 좋아요. 아 그나저나 이게 위가 잘 안 보이는구만. 이 차량은 생긴게 F1 차량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핸들링도 좋을거예요. 브레이크 밟고 왼쪽으로. 확실히 차가 가벼워요. 아니 힘이 600마력이 넘는데 이렇게 경쾌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정말 믿기지가 않는구만. 바로 제가 개조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엔진은 못 바꿔요. 구동장치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디키트 같은 것도 없네요. 그냥 일반적인 개조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걸 받아볼게요. 그 다음에 도색. 와 역시 이분들 진짜 빠르네요. 이 자동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벌써부터 커스텀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저는 이거 두비클릭. 바로 레이스를 즐겨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전부 다 2ZG 출발하트! 출발하트! 나오시고요, 나오시고요. 와우, 이거 타이어 두께 차이가 엄청나구만. 뭔가 이게 F1 레이싱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왼쪽으로. 접지력 상당히 좋습니다. 몸통 박치기, 아이! 오케이. 여러분들, 이 차량의 장점이 벽에 박아도 바로 출발해요. 이렇게 벽에 박아도 그냥. 아이고, 지금은 출발 못했어. 여러분들, 저 지금 완전 대충 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2등이에요. 왼쪽으로 브레이크 줄이고 직진 브락셀. 안돼 여기 박지마. 오케이 미션 클리어. 그렇지. 이 가벼운 느낌은 웬만한 하이포카도 못 따라옵니다. 다음에는 랠리 레이스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도 전부 똑같은 차량 출발. 여러분들 이 스타트 속도를 보세요. 벌써 100km 돌파. 안돼. 아이 나와 얘들아. 제가 들판을 달려보겠습니다. 쌩쌩. 이쪽으로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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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오케이 점프하시고요. 떨어질 때 조심하시고. 아이코 오른쪽 나오시고요.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악셀 떼고 스무스하게 다시 악셀. 오 이게 차가 좀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네. 도로 밟고 다시 산으로 왼쪽으로. 어우 양 뭐야 이거. 뭐였지? 오케이 안돼 이게 뭐야. 괜찮아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한번 더 화이팅. 내리막길 스타트 브락셀 지금 빨리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돼 망했다 이 제작. 하지만 이 친구들은 따라잡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돼 아 제발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아 여기 아니야 어디야 여기가 꼴등이야. 아 가만있어봐 여기 1등이야. 알겠습니다. 들어왔어요. 미션 클리어.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힘도 진짜 세고 무엇보다 차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경쾌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